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야곱의 집의 왕으로신 예수님, 창세전에 예지예정하셨고 정하신 대로 오셨나이다. 오소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나이다. 또 이루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나이다. 오늘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쫓겨나지 아니하고 남문자 되도록 하늘 복을 주시옵소서. 땅에는 저주만 꽉 찼습니다. 저주의 땅에서 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생각 버리고 이 땅을 다 집어던지고 애굽을 다 잘라버리고 오직 시온산을 향하여 쫓아갈 수 있는 여호수아 갈렙같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 찾겠습니다. 15절입니다. 31장 1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잘 들으세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가라사대. 하늘 방송입니다. 아나운서는 마엘 살라 하스바스. 현재 1시 20분 뉴스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남아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남아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인데요. 슬퍼하는 통곡 소리가 들려왔어요. 나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자, 예수님이 야곱의 집의 왕입니다. 믿습니까? 누가복음 1장 33절이에요. 예수님이 성경 전체 주인공이에요. 예수가 구원자예요. 다른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헬이가 왜 우느냐? 자식이 자꾸 잡혀가요. 뱀한테 잡혀 먹혀. 그 어머니로서 울어야 되지.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와서 나헬에게 최후의 소망을 말씀하고, 그러면 2000년 전에는 최초의 소망이 또 뭐냐? 나헬의 소망이 두 가지입니다. 최초와 최후. 우리는 여기 무슨 언약이에요? 최후 언약이다. 그래서 15절에 나헬의 최후의 소망은 21절에 새일 창조고, 나헬의 집의 최초의 소망은 31절의 새 언약입니다. 그러면 최후의 소망 읽어봅시다. 16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이 사람이 운다고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눈물 닦아줘야 되지요. 위에서 구원이 와야 되지. 땅에서 구원을 찾아갈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요. 돈 주고 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잠시 마시면 끝나요. 바울은 잠시 잠깐 오시려고 하신다 했어요. 그분이 미쳤습니까? 예? 바울이 미쳤어요. 그분이 2000년 사람이에요. 왜 그 말 했겠을까요? 그 자기 말 아니에요. 성신의 말이에요. 바울이 100년 살아 1000년 살아. 곧 로마에 가서 목 잘릴 건데 잠시 주님 온다는 그 주님 따라갔다는 게 보자로요. 목 잘리고요. 그 길이 우리 갈 길이에요. 여러분 목숨이 대단합니까? 오죽 고구마 먹어요? 오죽 가서 옆에서 고구마 먹어요? 죽나 안 죽나? 난 책임 안 줘. 염소 잡을 때요 간단해요. 구정물통에 입 담그면 10분만 죽어버려요. 제가 잡아봤어요. 염소는요 개같이 목매 아니고 칼로 아니고요 그냥 물에 집어넣으면 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럼 심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뭐 잡을 때? 염소 잡을 때. 나중에 염소 잡고도 그렇게 하세요. 괜히 몽둥이를 패지 말고 그냥 물에다가 담그면 금방 죽어버려요. 네? 자, 나헬이가 우는데 누가 이 눈물을 닦아줄고? 주인이 닦아주지. 나헬의 주인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래서 돌아온답니다. 자식이. 네가 운다고 아니고 내가 다 작정했다. 시간표를. 때가 되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회복의 책이에요. 그러면은 행전 1장 6절에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시려고 폼을 잡습니다. 구름파 갑니다.
부활 후 며칠이요? 부활 후 40일. 제자들이 모여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이스라엘 나라 이대로 갑니까? 그 로마 제국에서 해방을 시키고 해야죠. 회복을 줘야 되죠. 회복이 이때 아닙니까? 주님 부활했잖아요. 11번 나타났는데 우리가 믿습니다. 회복 주세요. 주님 대답이 나타났어요. 회복은 너희 알바가 아니야. 그 말이 지금 목사님들은 회복에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시대 변론이요.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엉거주춤하게 섞으면요. 그게 혼합물, 숭불이 돼요. 정확하게 잘라야 됩니다. 율법은 누구로부터 누구까지? 모세로부터 세례왕까지. 은혜는 어디서 어디까지? 성신받고 대한민국까지. 하나는 어디서? 여기서 북방 땅끝까지. 이게 시대가 정해졌어요. 그 시대 대표가 있어요. 그 사도의 대표는 베드로예요. 베드로야, 회복은 너희가 할 필요도 없고 이때가 안 되고 회복은 2000년 후에 상도등에서 산다. 이 말아요. 아, 직설교로 말하면 그래요. 어? 그때 예수님이 상도등 알까요? 어? 아, 알지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모르지 상도등 어딘지. 어? 성령 아주 세밀합니다. 너희는 알 필요가 없어. 너희의 할 일은 너희는 내 십자가의 증인이라. 내가 성신 보내면은 너희는 성신 안 받고는 종이 될 수 없으니 성신 받고 졸지 말고 로마에 가지 말고 여기 기다려. 10일만 약속대로 성신 줄 테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입을 열어. 성신이 입을 열 때 열어. 사마리아,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면은 아까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걸 올라갑니다. 아, 갈릴리 여자들이요. 마리아 단체들이 울어요. 섭섭해서. 그냥 올라가신다 이게요. 그 천사가 와서 야단쳤어요. 왜 울어? 주님이 일을 마치고 유월절 끝나고 가는데 왜 울어? 박수 쳐야 되지. 섭섭해요. 그러면 오신다 또. 너희 데리러 오신다. 올라가신 분 그대로 오신다. 따라서 올라가신 대로 오신다. 그래서 밤모습에서 요한을 만나서 보여준 것이 1장 7절이요. 계시록 보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본다. 그분을 각인들 신부시간에 다 본다. 그를 찌른 자도 본다. 찌른 자 공상남도 본다. 근데 애굽의 소리가 진동하리라. 뭐 준비 안 되면 여러분 그때 애국하고 죽을까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거예요. 이거 종이 한약 차이래요. 은혜 받으면 주님이 좋고 은혜 안 받으면 근심 걱정 퇴사입니다. 밥 먹고 사와도 안 돼. 기분 나빠. 앞이 안 보여. 캄캄해. 성경이 등불인데 왜 앞이 안 보입니까? 등불 꺼졌어. 그러니까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회복이 이때 저때 니 때가 아니고 회복은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께 기한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계석으로서는 영적 이스라엘 회복, 열두 지파 세계적으로 육체 회복, 그것이 우리 재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제자들은 회복이 없고 요한에게 계시록 주면서 회복시켜라. 이 작은 책구가 제목고 듣든지 안 듣든지 외치는 거야.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요. 여러분 꽃방석 앉아놓고 꽃방석 펴놓고 오락하면 누가 못 가겠어요. 가시밭을 가요. 가시밭을. 복음은 가시밭에 가는 거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그 사탄은 가시예요. 자꾸 찔러요. 그러냐 백합화가 찔리면 향내가 나요. 예? 혹시 여러분은 혹시 인분 제작기 아니요? 기분 나쁘게 그 소리 한 거야. 걱정이 돼서 그래요. 밥만 먹고 잠자는 거 아니요? 그러면 내일 아침 화장실 가지? 그게 똥 만드는 기계란 말이야, 인간이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왕권 만드는 공장이 돼야 되는데, 왕권 못 만든다면요, 별 수 없이 글로 가야 돼. 뭐, 공상당 편도. 공상당 놈들은 똥 만드는 기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인분 제작 기계. 탈곡 기계. 저 머리돌 기계. 다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머리돌 만드는 기계요. 우리 밖엔 전부 똥 만드는 기계 하세요.
기분 나쁘지요? 그 좋게 갑시다. 좋게 말할 때. 그럼 나혜리가 우리 어머니인데 울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가 달래라 울지 말라고 최후의 소망을 줄게 기록해라. 그래서 17절에요. 따라합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최후요? 그럼 최초는 뭘까? 하나님 알파 오메가요. 또 처음과 나중이요. 그 최초는 1번이고 최후는 2번이란 말이요. 그 구원이 두 개인데 영혼의 구원은 최초고 육체 구원은 최후다 그 말이요. 그 영혼의 구원은 400만에 주고 6월절은 육체는 70만 준다 이 말이요. 오늘 낮에 말씀드렸죠.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최후의 소망을 보기 전에 최초부터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최초. 그럼 31절.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러면 예레미야 예언하고 600년 했으면요. 최초의 소망이 예수가 찾아와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무슨 언약요? 새 언약. 그럼 새 자가 오기 전에 그 전에 뭐요? 헌 자지. 지금 여러분 옷 입고 있죠? 옷 입었죠? 그 내일 하나 사왔어. 그럼 그 뭔 옷이요? 지금은 헌 옷이지. 그 전에 쓰던 법은 율법은 헌법이고 예수가 새 언약 오신다는 거요. 이거 참 신약 구약이요. 구약은 올드 테스터멘트입니다. OT인데 늙은 약속이에요. 오래된 약속. 신약은 뉴 테스터멘트야. 신약이야. 이거는 새 언약이란 말이요. 그 새 언약은 예수고 옛 언약은 모세란 말이요. 나 주석을 보고 어떤 설교 이렇게 해서 못 들어봤는데요. 제가 요즘 깨달았습니다. 400년이 됐어. 70년 됐어. 이거 논문 쓰면요. 박사학이에요. 근데 내 논문을 검사할 박사가 없어요. 그 내가 검사해야 되지. 아, 교만이 아니에요. 사실이래요. 이거 성경 원리가 그래요. 그럼 예언약 찾아봅시다. 예언약. 새 언약을 알기 전에 예언약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히브리 9장에 보면요. 바울이 성령께서 구약과 신약을 쭉 변하는 것이 양의 피, 예수 피 가려놓은 거예요. 그럼 창세기 15장 보세요. 저는 성령 전체를 통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여러분도 그렇죠? 선생이 그러면 제자도 그래야 되지. 누구 닮을 거요? 선생 닮아야 되지. 예? 15장 찾았어요?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입니다. 이게 예드림이에요. 그 새 이름은 아브라함이에요. 열조의 아비란 말이요. 사례는 사라다.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찾아와서 친구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친구란 말이 이사야 몇 장 있어요? 41장 8절이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아 두루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얼마나 좋아요. 이 땅의 최고의 사람이요. 하나님과 친구니께 하나님이 당신의 걸 다 준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방패야. 너를 건드릴 사람 없어. 너만 손대면은 내가 가만두지 않아 죽여버릴 테니께. 그 이 땅에 아브라함은 최고 언약의 대표란 말이요. 그래서 마태 1장 뭐요? 아, 마태 1장 1절에 마태 1장 1절 아는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는 족보입니다. 세계는 이 세계가 아니고 그 계통 아브라함의 피의 계통이 예수다 이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걱정 마라. 내가 있잖아. 내가 친구잖아. 내가 네 상급이잖아. 내가 방패잖아. 뭐 걱정 있냐? 아브라함이 걱정 있어.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내가 갈 때 우리 살 때 아버지 찾아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이삭까지 했잖아요. 근데 눈으로 못 봤으니까요. 손으로 못 만져봤으니까 눈으로 보여주고 만져보게 해주세요. 이거 조건을 대는 거야. 응? 아브라함이가 조건대. 여러분들 새시대 눈으로 보고 가면 좋지요. 안 봤어요? 봤잖아. 이사 11장도 35장 새시대잖아. 보고는 또 안 못하니. 근데 새 시대는 성경이 있지 우리는 좀 헌시대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 꿈에라도 새 시대 봤으면요 미칠 지경이지. 거기 가야 되지. 예? 가야 되지요. 그럼 사람들 보세요. 2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 다메섹을 지나오다가요 엘리에셀을 아이테나 주워왔어요. 고아를 그 양자 삼으려고. 왜? 아브라함 자식 못 낳아요. 나이 90살을 할머니가 90살이요 사라가 이런 말 했어요. 여보 우리 애 못 낳아요 늙어서.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이 뭔지 몰라도. 그래서 당신 말이야 약속을 받았으니까 우리 애급 갔다 올 때에 하갈이라는 예쁜 처녀가 데려왔지. 내가 오늘 저녁에 줄에 쓸 테니까 결혼해. 신랑 입장 신부 입장에서 사라가 자기 남편의 결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임신이 되었어요. 아들이 났어요. 이스마엘이에요. 됐죠? 됐어요? 좋지 됐지. 근데 위에서는 NO 이건 아니야. 이건 인본주의야. 이건 너의 생각이야. 아버지 뜻이 아니라. 예? 아니라. 그래서 율법은 아니야. 율법은 하갈이야. 율법은 이스마엘이야. 율법은 에서야. 율법은 가인이야. 쫓아내버려. 이삭이 와야 돼. 이삭이가 예수라 그 말이야. 이삭이가 와야 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아따 고집도 세다. 하나님 안 주면 난 내 맘대로 합니다. 치구지만은 예? 여러분도 고집 부리지 마요. 아브라함 고집보다 혼쩍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크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고 믿었다. 여러분 성경 믿어요? 못 믿어요. 내 마음은 안 돼요. 성령이 와야 믿음이 와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다 믿으면 공상자도 믿게요? 못 믿어요. 야곱의 집에도 믿는 사람이 14만 4천밖에 없어요. 왕권은요. 예?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믿음 줬어요. 사실은요. 믿음 주고 재벌이 주고 재떡 사먹어. 무슨 말 알아요? 재벌이 주고 재떡 사먹어 들어갔어요? 경상도 그런 속담이 있어요. 제거 주고 제거 사먹어. 하나님은 그런 신이에요. 너무 많으니까 주고 영광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테니까 네가 살아나라는 거예요. 주고 싶은 그 사랑을 내가 믿나이다. 그 사랑 속에 평하여 그 사랑 속에 승리로다. 할렐루야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이 믿음이 그의 의가 됐어요. 그래 의신 듣고입니다. 따라서 의신 듣고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그 하문으로 의신 듣고 오르를 자 믿을 신자 의를 믿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 듣고다. 어? 의신 듣고로 구원 얻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알고 있어요. 근데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가 조건이 만져봅시다. 가나안 복지를 준다 했는데 내가 뭐를 보고 믿겠습니까? 좀 확인합시다. 그게 하나님께서 좋다 그만 확인하자. 8절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여 취할지니라. 하나님이 제사를 드러납니다. 여기 핵심이 커요. 이거요 오늘 설교 제대로 한 사람 못 봤어요. 목사님 잘 들어보세요. 이 보통 설교입니다.
세계에서 이제 나온 명설겁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관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줄 게 있는데 아브라함은 딴 걸 구하겠어. 딴 거. 뭐? 직접 내가 죽기 전에 내 나이가 175세 죽을 것인데 그 안에 체험이다. 체험하게끔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아니야. 네 나이 몇 살인데 네가 묻는 이 질문은 앞으로 예수가 와야 돼.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짐승의 피를 안 받아요. 알았어요? 하나님 제물은 세상 죄를 거머쥐 어린 양 해물 와야 돼. 그게 요한복음 1장 29절이요. 보라, 세상 죄를 거머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누구요? 예수예요. 예수가 와야 네가 묻는 그 질문이 풀려진다 이 말이요. 그래서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설계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러면 제사를 드리면은 즉시에 와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거예요. 아침부터 양을 잡아 피 냄새 나면요 독수리가 와요. 독수리 쓰레기꾼이 와서 잡아먹으려고. 근데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안 오시는 거예요. 예?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은 몸이 달았어요. 어? 제사는 드렸는데 안 받아. 제사를 드려 해놓고는 안 받나 이 말이요. 그게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 사병연의 목적이 뭐냐 이 말이요. 그걸 푸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요. 사병연의 열매는 예수다 이 말이요. 그래서 성경이 짝이 있어요. 연대가 남았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힘이 들어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것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400년이죠. 아니 하나님이 뭐 시간이 필요 없는데 왜 아브라함의 조급한 마음에 직접 보여주지 400년을 기다려 하느냐. 그 목적 원인이 있다 이게요. 그 원인을 찾았다니까요. 그 원인이. 그래서 400년도 살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왜 400년을 연대를 청했느냐. 하나님의 하늘 본부의 축복의 시간표가 예수가 세상에 걸머졌는데 아브라함의 짐승의 피는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제물은 그림자고 표면이고 진짜 인간의 죄짐을 지고 갈 사람은 예수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럼 성경 찾아요. 시편 40편. 여기 짝입니다. 시편 40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땅에 짐승의 피 예배를 원치 않아요. 누구를 원하느냐? 독생자 예수의 피를 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 올 때까지가 바로 400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찾았어요? 이게 예수님의 갈 길인데요. 미리 다윗이가 갔지요. 천년 전에. 6절에요.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따라하세요. 크게 하세요. 좋은 사람 눈 잠 깨게. 오, 나 이제 상추 잡쌌어? 상추는 앞으로 패합니다. 왜? 잠이 와서 안 돼. 그러면 뭘 먹냐? 치나물을 삶아주세요. 그래서 된장을 찢어서 비빔밥 하세요. 보리밥 해가지고. 그거 옛날 맛있어 해보니까 보리밥에다가 된장 찢고 응? 된장 찢을 때 꼭 필수로 마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치나물을 삶아서 뭉치세요. 그래서 통째로 방통에다가 비빔밥 해서 반그릇씩 주세요. 반그릇씩. 그게 별미예요. 별미. 그러면 절대로 설교할 때 졸음 안 옵니다. 치나물 향기가 나서 졸음이 안 옵니다. 자, 예수가 나기 전 천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다윗아 나는 네 제사 안 받아. 아브라함의 제사도 안 받았어. 그렇게 내 제사는 내 독생자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던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요. 나 안 죽고 좀 쉽게 구원을 한번 만들어봅시다. 하나님이 안 돼! 안 돼요? 또 한 번 더 하고 두 번째 또 안 돼! 세 번째 안 돼!
그렇게 예수님이 그럼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 나 죽으란 말이죠. 아, 아버지 정말 인정도 없네. 아들 죽기로 원합니까? 아, 성경에 그렇게 됐잖아. 짜임새가. 네가 죽어야 네 동생이 산다니까요. 생명은 생명으로 바꾼다 말이요. 생명은 생명으로. 우리 생명이 송아지 생명 같아요? 말 좀 해봐요. 아니요. 더 귀해요. 더 귀해요. 그럼 우리 생명 예수와 같아요? 아멘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생명 대신 대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만나자 이 말이요. 그럼 이루어진 것이 성경대로 400년 갔다면은 그 다음에 새 일은 최후 소망은 70년 회복이다 이 말이요. 거기 스가랴 1장 12절에 이 재단이 출발했다 이 말이요. 35년 전에 75년도에 그 2013년에 지금요. 예? 몰라요 뭔지? 우리 가는 길이 정월 24일날 주님 만나면 끝나는 거요. 거기 만날 준비가 뭐냐? 새일을 창조해야 돼, 새일을. 새일을 고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예배 드리고, 몸을 바치고, 하나님께 드리니 몸이요. 주님 맞다 다스려야 돼요. 나 따로 예수 따로 국밥이 아니고, 응? 따로 국밥 있지, 따로 국밥. 국 따로, 밥 따로. 이제는 비빔밥, 비벼야 돼. 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안해 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안해 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내가 예수란 말이요. 예? 세상에 글머지고 왔단 말이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책 두루마리책의 시편이란 말이요. 율법이란 말이요. 선지서란 말이요. 이사 53장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이니와 그가 상물이 죄 때문에 그가 우리 대신 죽었단 말이요. 부담부담 묻혔단 말이요. 3일에 부활했단 말이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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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어야 되지요. 주님이 다 이뤄놓은 걸. 근데 성신 안 받으면 못 믿어요. 그 택한 자만 믿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 바다가 모래 것이 많아도 남은 자만 돌아요. 3대가 지나갈 때 죽자기 다 추려가면 남은 건 알곡이에요. 첫째에 왕궁이 남아요. 두째에 알곡이 남아요. 셋째는 죽자기 다 날아가 버려요. 아마겟돈에서. 그래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내가 누군데? 그 당시는 다윗이지만은 지금은 예수란 말이에요. 그 사복음서에 예수가 왔단 말이에요. 6월절에. 왜 400년이냐? 말라기 1장 10절에 말라기가 언제 사람이냐? 예수 나기 전 400년 전입니다. 역사 연대가 그 예수님 나이 30살입니다. 예? 그 400년 보라서 30은 얼마요? 430이죠. 이게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모세가 나올 때 요셉이 들어가고 나올 때 430년. 그건 살인이고 마태복음은 실물이고 표면이고 이면이고 그래야 똑같아요. 사진과 실물이 모세가 예수고 예수가 예수야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이 패역한 이스라엘아 너 내 말 안 듣지? 그렇지 성신 안 왔으니까 못 듣지. 그러나 나와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1500년 있으면 저 베들레헴에 태어나 갈릴리 복음 전에 그분 말 잘 들어? 안 들어 더 안 들어 갖다가 잡아서 죽였어. 그래서 부활해가지고 성신 주니까 그따서야 따라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독교는 성령 기독교입니다. 성령 종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율법도 안 되고 인간도 안 되고 사람도 안 되고 마귀도 안 되고 오직 예수와 성령. 그 유월절 오순절이 역사한단 말이죠. 자 보세요.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이 소리가 누구 소리냐? 예수가 한 소리요. 1000년 전에 한 예언을 이루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에서. 마태 26장에서 겟세마네 십자가 부활까지 갑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참 고통스러워요. 겟세마네 기도가. 주님의 뜻이 뭔데? 십자가 죽으래. 근데 예수님이 막상 보니까 안 되겠어. 너무 고통 많아. 어디 쉽게 이 잔을 내겠어. 물러가게 없어서 말은 십자가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질는 게 아니고 십자가 막상 당하니까 너무 기가 막힌다 이게요. 예? 아무 죄도 없는데 죄인 계속도 처벌해서 사형식에서 나무에 사한 사람을 달아놓고 막 찔러대고 때리는 거예요. 그게 막 개패듯이 패니까요. 이게 몸이 막
어그러지고 막 살이 찢어지고 막 심장에 피가 뚝뚝 빠지고 그래서 고통의 죽음이 6시간이 같이 불러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이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그래서 온몸이 상하고 우리를 위해서 맞아 죽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예수를 죽였다 그래서 율법은 끝났다 예? 그래서 율법이 끝났으니 그 다음 성령 시대다 그래서 오순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유월절 오순절 이제는 초막절 시대 왔다 재림주 때는 다시 예언이다 그러면 신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율법에서 시편에서 선지서에서 했기 때문에 주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부활해서 제자들 모였는데 들어갔어요 문 닫았는데 문틈으로 들어갔어 문틈으로 에따 거짓말도 되게 하니 문 닫았는데 들어갔죠 문 안 열어줘서요 주님이 왔어요 부활 예수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왜 성경을 더디 믿어 너 모세 율법과 시편 선지서 나를 증거하는 거야 내가 3년 동안 전도했잖아 다 까먹었냐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나 그래서 회개하고 오순절 다락방으로 가서 10일간 울다가 성신 받았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은 여기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대해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의의 기쁜 소식의 십자가요 복음이요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자비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해 중에 은이치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 용서시키기 위해서 대신 고백한 아버지여 우리 야곱의 죄가요 머리털같이 많아요 머리털 몇 개요? 모르지 한 문과 아마 100개 빠지고 밤에 10개도 안 났는데 그래서 60대만 다 빠지는데 그 나는 안 빠졌지 나는 안 빠졌지요 내 나이 또래 이만큼 머리털 가진 사람도 드물어 그렇죠? 내가 76살인데 머리털이 내가 봐도 꽉 찼어 근데 한 10년 전보다 자꾸 나더라 요새 나더라고 이상하게 나요 야, 네가 나느냐? 난데 나는 같아요? 내 가발 안 썼어요 땡겨봐 생머리야 가발 아니야 여러분 앞으로 하늘로 들리면 돼 대머리 가면 안 되잖아 그 여러분 앞으로 머리 납니다 머리 빠진 사람 5개월 되면 난다고 나서 아주 미남이 돼야 되지 예? 그럼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왜 충족시키지 못하고 400년을 정했느냐 뭐 답이 남았어요 누구 올 때까지 유월절 예수 올 때까지 그러면 구약의 예수는 누구요 모세 그럼 찾아봐야 돼요 출애굽기 12장 정말 역사에 기록됐는지 응? 자 아브라함의 질문은 내가 이 땅을 받을 징조가 뭡니까 물을 때에 하나님 답은 400년 있으면 예수가 너희를 끌고 와서 가나안에 들어간다 근데 아이고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그 대중 중에서 두 명만 갔어요 두 명만 요소와 갈렙만 그게 좀 기가 찬단 말이요 어? 황해를 건너와서 만나를 40년 먹었어요 근데 왜 죽었느냐 이 말이요 그게 뭐 원죄란 말이요 원죄를 이제 수술해 준 재단이 하나 생겨서 구의사 재단이 여기 오면요 원죄가 뭐 100개 1000개 막 쌓여도요 수술 칼로 세일로 칼로 쫙 찌면요 단번에 싹 없어집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죄진 게 얼마냐 머리털 같죠 히브리 9장 11절에 주님이 단번에 정월 14일 날 죽으심으로 싹 없어진 거예요
예, 빚 좀 줬어요. 내가 다 갚아줄게. 얼마요? 보고서 내요. 빚진 거. 내가 단번에 백지 수포로 싹 없애주죠. 예? 하나님이 그렇다. 그 말이. 하나님이 우리 죄의 빚을 정월 14일 날 싹 도말했다. 그럼 언제는 7월 15일 날 싹 도말한다.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고. 그럼 죄도 없으니까 마귀가 우리를 손 못 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죄 없으면요. 그 죄 있으면 안 데려가. 응? 그 문제가 뭐요? 세상이 문제요? 죄가 문제요? 죄짓 맡은 우리 고쳐. 어찌 좋은 친구인지. 맞죠? 많이 불렀죠? 가슴이 녹아지지요? 막 뜨거워지지요? 눈물이 나지요? 그때 설교 들을 때 졸음이 나요? 아이고. 밤새도록 설교해야 되죠? 눈이요. 말똥말똥한 것이요. 눈물만 나더라. 내가 경험했어요. 요즘 그런 부흥이 없어요. 다 부흥이 하진 않아요. 물어봤어. 왜 안 하는가? 부흥이 하면요. 싸움질만 되게. 모여가지고. 그래서 안 하는 게 편하대게. 내 사촌이 장로장 시골에. 우리 모교회에. 그런 물어봤어요. 형님. 우리 젊을 때는 부흥에 했잖아요. 해마다 했지. 은혜 내렸지요. 아유 내렸지. 근데 요즘에 안 해요. 보게 동생 보게 부흥에 하면은 이 집사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지가 앞장서려고 계속 싸우고 그렇게 차라리 안 하는 게 편하다 캐. 이거 완전히 싸움터가 돼서 교회가 귀신이 들어가지고 또 부흥사도 없어요. 부흥사도 없어요. 어? 부흥에 안 하는 게 부흥사가 없어요. 서울도 부흥이 하는데 2박 3일. 한끗 2박 3일. 전에는 4박 5일 했어요. 옛날에는. 그 요즘 안 해. 사람도 안 모이고 바쁘고 돈 벌어 힘써가. 돈 벌게 바쁘게서 안 모여. 응? 찾았어요? 12장? 그럼 4절 보세요.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유월절 양입니다.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절기는 밤입니다. 밤에 잡아먹어요. 애급사람 모르게 비밀로. 초막절도 밤이요. 밤에 자고 나니 18마치 죽었어. 죽었죠?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설주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유월절 법은 피를 발라 이래요. 유월절 양은 1년 된 양이에요. 암양이 아니에요. 순양이에요. 예수는 남자예요.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3, 4일 동안 아름무게 같이 정이 들어. 어린 양이니까. 양이 예쁘죠? 오줌만 안 쓰면 괜찮어. 그런데 저걸 들여가지고 14일 날 자기 칼로 그 양을 목을 따서 피를 빼가지고 자기 집에 발라야 돼.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 먹고 뼈다귀는 꺾지 말고 전부 남은 거 불태우고 근데 식구가 적으면 이웃이 어울려서 한 마리 선택에 다 먹어 남기면 안 되고 애급사람 비밀을 모르게 그래서 이 애급사람 모르게 밤에 문 닫아놓고 그래 구워 먹는 거요. 네? 그랬더니 밤중에 천사가 와서 집집마다 가서 피가 없으면 죽여 다 죽이면은 히브리 민족이 대적이 없으니까 못 나와 그렇게 장자만 대표로 죽여 근데 막국간에 소도 죽여, 양도 죽여, 그렇게 예수 없는 집구석은 다 죽어야 돼. 대표가 다 죽었다고요. 지금도 예수 없는 집구석은 다 죽어야 돼. 그 공산당 집구석은 다 죽은 가정이요. 알고 계세요? 무신론은 죽은 놈들이야. 예? 하나님이 계신데 없다고? 금방지게. 그래서 예수님이 도적같이 와서 박살을 내버려. 요한계서 16장에서 도적같이 왔어. 자, 유월절 있지요? 근데 이것이 몇 년째나 이게 연대가 몇 년째나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이 여기서 성취가 됐다니까요. 40절 보세요.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맞아요? 왜 30년이야 400년인데 창세기 15장에는 요셉이가 혼자 먼저 갔어 한 세대가 30년 예? 예수도 33살에 기름 부음 받고 공생을 나서는 거예요. 그렇게 430년이 말라기 1장에 문 닫고 400년. 예수 30살에 복음 전하고 그래서 430년. 이해가 됐어요? 이해한 데도 할 수 없어요. 이해하세요.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이해하세요? 그 이해된 사람은 선구자고 안 되면 후진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430년이 깨달아지면 선구자라니까요. 또 나가서 70년 깨달으면 또 선선구자야, 선선구자. 안 깨달아지면 후지 몇 떨어져. 근데 그때 얼마가 남았느냐 하면요. 37절에. 자,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스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의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60만. 우리나라 육해 공군이 얼마나 잘하요? 60만. 군인이, 예? 공군, 육군, 해군이, 현역병이 60만 대군이요. 근데 이스라엘이 400명 종사하고 나올 때 70명이 들어갔는데, 이민 갈 때, 야곱에 70명 가지고 갔는데, 400년 만에 60만 대중이 됐어. 어린애, 노인들 빼놓고 장정만. 근데 다 죽고 두 명만 남았어. 강좌에 나와서. 이게 우리 거울이라니까요. 오늘 기독교 많다고 자랑하죠? 따불시 자랑하죠? 다 죽었어요. 수렛바벨 두 증인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수렛바벨 두 증인, 두 첫대, 두 감람나무가 스가랴 사장의 순금 등대라니까요. 순금 등대는요, 오늘 바닷가에 등대와 같다. 첫대. 오륙도에 등대했어요? 오륙도가 왜 오륙도요? 그걸 아나? 안 보여, 새끼야. 여기서 보면 여섯 개고, 여기 다섯 개.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 여섯 개. 그래, 아니, 시켰던 건 오륙도다. 알았어요? 그 섬이 그래. 물이 차이면은 다섯 개고, 물이 빠지면 여섯 개로 보여. 아, 물이 차면은 여섯 개고, 물이 빠지면 다섯 개야. 아, 알 수 있죠? 수면이 높아지면은, 이 바위가, 그게 다섯 개, 여섯 개, 그래 되는 거요. 내 생각이 그런 것 같아. 내가 뭐, 그 역사지리 공부를 안 해, 모르죠. 내 생각에, 오륙도가, 왜 오륙도냐? 어? 해일이 나서 물이 차면은, 물이 차, 민물이 들어오면은, 그 물이 많으니까, 그, 저, 봉오리가 여섯 개 돼. 그리고 다섯 개? 그럼 뭐 물이 빠지면은, 들렸어? 물이 빠지면은, 물이 빠지면 어떻게, 저기, 두 개가 한 개 되지. 그 물이 차면은, 한 개가 두 개 되는 거지. 물이 차면은, 꽃게 나무니까. 그럼 나중에 연구하세요. 그래서 430년은 이거는 부지노동이라 못 건쳐. 누구도 못 건쳐. 하나님이 정한 연대라. 그 사진을 찍었는데 강아지를 찍었는데 한 3년 지나는 게 그 강아지가 소화제가 돼 있어. 그 거짓말이죠? 거짓말. 강아지는 강아지. 그러면 모세는 모세. 예수는 예수. 그냥 똑같은 분이야. 다윗과 예수가 똑같다. 아담이 둘이요. 창세기 아담, 마태 아담이 똑같다. 그 구약은 우리 사진이다. 그 히브리 10장의 율법은 그림자다. 참회상 아니다. 그래서 우리 거울 보니까 아하 예, 유월절이 정월 14일이랴. 근데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찾아보고 야 오늘 밤 유월절이지. 저 여자 따라가서 그 방에서 유월절 막 해라. 그래서 거기서 먹었어요. 그래 주님 잡혀가죠. 양으로. 근데 가르쳐다가 선생님 안녕하시지요. 요새 사업 잘했느냐? 예, 내 선생님 팔아먹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선생님 갇혀주고 자살하러 갈라고요. 그 형제요, 응? 네 할 일 빨리 해. 나도 바쁘니까. 그래서 입 맞추고 갔어. 자살했어. 다 갈 길이 있어요. 수륩바벨 팔아먹은 사람이 있어요. 파지 마세요. 벼락 맞아. 응? 수륩바벨 짓다 나서 일하면 팔아먹는 일이 되는 거예요. 관계 있어 없어요? 여기 구의사 관계 있어요? 기둥이요? 부직갱이요? 뭐, 이거 뭐 도대체 무슨 관계요? 쓰레기요? 꽃이요? 기쁘가는 거요? 슬프가는 거요? 예수님이 마지막 쓰는 재단인데, 기쁘게 해야 되지. 예수님을 좋게 해야 되지. 그러면 재단을 받들어 하박국 3장 같이 따라요. 주여! 수년 내에 주의 구의사를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주님이 대만 오실 때에 등불을 주세요. 그게 하박국 기도요. 근데 외양간에 속 다 죽었어요. 그래도 난 좋아요. 양도 다 죽었어요. 포도 소출 다 썩었어요. 감람염을 떨어졌어요. 그대로 하나님은 내 힘이세요. 그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 물질 다 없어져도 주님이 최고요. 기도에 응답 없다고 그렇게 낙심 말아라. 만사의 때가 있나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좋게만 좋다. 나 혼자만 좋으면 돼요? 다 좋아야 되지. 그러면 모세에게 400년은 무슨 뜻이냐?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모두 질문이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답답하지요. 하나님, 내가 400년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400년 삽니까? 내가 지금 곧 죽을 건데 아브라함 몇 살 죽었어요? 그걸 아나 또 잊어먹었지. 내 나이도 모르는데 남의 죽음을 어떻게 알아? 몰라도 우리 조상들 알아야 돼. 아브라함 몇 살 죽었어요? 175세 죽었어. 그럼 아들 이삭은 몇 살 죽었어요? 그걸 또 아나? 어? 185세지. 그러면 야곱은 몇 살 죽었어요? 응? 147세. 내가 잘 아네 그래도. 맞아요? 여러분 몇 살 죽을까요? 안 죽어? 사탕 넣고만 그래요. 그래서 예수가 좋다 이 말이에요. 응? 예수 안에 죽은 사람은 살아나. 근데 살아서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안 죽어. 예수님 공포에서 맞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죽어도 산다. 부활.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안 죽는다. 근데 목사님 설교할 때는 꼭 죽어야 돼 또. 그 예수님 왜 설교 뒤집어. 예수님은 안 죽는다 하는데 오늘 목사님들은 꼭 인간이 나타나면 죽었는데 그 히브리 9장 27절 불러와서 그건 바울시대지. 바울시대. 사도는 죽어야 돼요. 선지는 안 죽어야 돼요. 그게 다릅니다. 알았어요? 사도는 죽었다 부활해야 되고 선지는 죽을 시간이 없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는 게 좋아요? 죽었다 가는 게 좋아요? 이제 죽으면 왕권이 없어요. 순교 끝났어요. 이제는 살아서 왕이 돼야 돼. 어떻게? 계시록 막 전하는 거야. 밥 먹고 막 나가서 막 예수 믿는 사람 붙들고 예수 믿으면 막 따라가서 전하고 두드려 맞으면 또 전하고 그러면 계급이 올라가요. 그 살릴 마음이 불이 붙어야죠. 이만 보지로 험신을 하나요. 약하면 도망가버리고 겁니다. 그래서 전도에 불이 붙어야지. 전도 불 안 붙으면요. 한 3일 합니다. 작신 3일. 그만 표현하면 계시록 집 던집으로 안 갑니다. 자, 430년 알았습니까? 알았어요? 그럼 말라기 1장에 문 닫고 예수님이 400년 만에 왔다 이 말이요. 그 30살에 복음 전했으니 430년. 그러면 최초의 소망이 400년 6월절인데 이제 공부 끝났습니다. 창세기 15장, 10편 40편, 10편 22편, 엘리 엘리 나바사바가 왜 날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 예수님 일곱 가지 말씀 중에 하신 말씀. 그러면 본문에 가서요. 자, 31장 32절에요. 자, 유다집의 언약입니다. 유다는 육적도 유다고 영적도 유다예요. 유다를 떠날 수는 없어요. 왜? 그림자가 유다에게 실물도 유다예요.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인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여러분 예수님과 무슨 관계요? 남편 관계야. 그 예수님 몇 번째 남편이요? 어? 여섯 번째. 그럼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전도받는데 네 남편 데려오겠죠? 그때 여자의 대답이 뭐요? 남편?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건 없는 거지요. 남편이 뭐 하는 게 남편이요? 여자를 살려야 돼. 여자 죄짐을 맡아야 돼. 여자를 좋게 해줘야 돼. 응? 죄 문제를 다 풀어줘야 돼. 걱정을 없애야 돼. 그게 남편이요. 세상 그런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선악과 혼혈금지, 방주, 할례, 율법이 우리 죄를 씻어요? 못 씻었어요. 더 압박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죄짐을 대신 졌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남편인데 여섯 번째 남편이요. 이번에 계시록 강의 그 여십시운을 그 집어넣었습니다. 그 광고에다가 예수는 우리 남편이다. 전에 다섯 남편은 오대 법이다. 그래 여섯째 일곱째는 예수의 법이 우리 신랑이다. 그것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이런 설교 처음 들어요. 주석도 없고요. 누가 설교도 안 했어요. 여기 조영규 목사 설교 내가 여러분 들었는데요. 아래 또 하다니까요. 남편 다섯이 됐어요. 그 첫째 남편은 조수방이고 김수방이고 박수방이고 그래 또. 옛날에는 또 깡패 신랑, 부자 신랑 뭐, 또 주먹객 신랑 뭐, 또 국회의원 신랑 뭐 하더만은 요즘 또요. 뭐 성일 1번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번호에서 1번 신랑 들어와, 2번 신랑 들어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여자의 진짜 신랑은 누구야? 예수님인데 예수님 여섯 번째 신랑이지 그만.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을 풀어야 되죠. 성경을 세상에 붙이면요, 이게 혼합이 되는 거예요. 예, 물에다가요, 포도주 물 섞으면요, 포도주 살아 죽어. 썩어요, 썩어. 그래서 이사 1장에 포도주 물이 섞였어요, 지금. 기독교는 말씀에 마귀를 섞어가지고 따불시 혼합, 종교가 됐다고요. 이거 썩어요. 그래서 아마 그래도 내 썩은 거 청소하고, 새하나 새땅 갔다 그 말이요.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 남편이 누구요? 하나님. 이사야 54장에도 나는 너희 남편이다. 예레미야 3장에도 여호와는 너희 남편이다. 예? 에베소 5장에도 예수는 교회 남편이다. 교회 머리다. 자,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그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옛 언약 아니고 구약이 아니고 새 언약인데,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성신 보내게 돼요. 우리 속에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신앙 문제는 사람이 좌우 못합니다. 하나님을 정한다하기 때문에요. 대제사장들이 귀신들 예수를 잡아줍니다. 그 말이 됩니까? 어느 도단이죠. 어불성설입니다. 예수를 존경하고 예수를 기쁘게 할 대제사장 장로들이 예수를 귀신이라 해가지고 잡아줍니다. 로마 법정에 잡아줬습니다. 지금 기독교 앞장선 사람들이 따불시시합니다. 마귀 앞잡이 가서 예수의 재림을 반대하고 협상주로 숭구를 먹입니다. 이것이 금년 10월달 부산에서 열립니다. 예? 그 부산에 마귀판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서울시 가면 앉아서 구경할 거요. 가서 나팔 불어야 돼요. 예? 그 나팔 불사 손 들어봐. 나팔 불사라. 아, 지금 손 들면 10월달에 가야 된다니까, 나팔 불러. 부산에. 그러니까요,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는 2600년 전인데, 그 언약이 지금 이루어진다, 이게 지금. 그럼 2000년 될 때는 새 언약이, 지금은 새 일이 성취 중에 있다, 이 말이요. 그 새 언약은 한국에 와서 끝났어요. 1884년도에 천국권 끝나고, 이제는 새일 교훈이 나간다니까, 언제부터? 1975년 8월 15일부터 전삼년이 나간다고요. 34절에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 형제를,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무슨 뜻이냐? 예수 믿고 성신 받으면 주일학생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노인이나 다 똑같어. 아멘 할렐루야 다 통해. 예? 성신 받으면은. 근데 윤리법은 안 통해. 그래서 윤리법을 자꾸 성경을 가르쳐줘 또 잊어먹어. 또 죄 짓고. 그 안식일보다 외워도 효과가 안 나요. 근데 성신은 이렇게 해결되는 거요. 왜? 성신이 해주니까. 예?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사자로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와서 야곱의 집의 죄를 몽땅 걸머지고 단번에 용서하셨다. 히브리 9장 11절에 자기 피로 단번에. 믿습니까? 그 율법은 요즘 올 때까지 묶어둔 것이야. 맡겨뒀어. 율법아 기다려. 네 요구를 내가 이루어줄 테니까 너희들은 죄를 범해서 너 죽어야 돼. 근데 너 형님을 기다리지. 그래서 예수가 와서 율법을 없애버렸어. 율법은 엑스다. 살판났지요? 율법은 죽었어요. 율법보다 더 좋은 법을 줬어요. 뭐냐? 자유의 율법이에요. 율법은 시간 공간에 따져요. 너 훔쳤지? 너 사과 따먹었지? 너 이 집에 쌀가위만 갖다 먹었지? 응? 너 도둑놈이지? 따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그걸 다 토해. 죄지을 토해.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요, 도둑질 안 해. 해도 금방 갖다 줘, 회개하고. 그래서 새벽 기도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목욕통인데, 새벽에 원래 목욕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날에 죄진 걸 새벽에다 털고, 깨끗이 또 나가 또 도둑질하고, 그 이틀을 또 목욕하고, 만날 도둑질하고 목욕하고. 그래서 기독교는 부흥, 부흥, 부흥 했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되겠다. 이제 나 뿌리를 뽑아야. 그래서 새일 창조로 원죄를 뽑으면은 다시는 죄를 없애, 지 생각도 없고, 완전히 예수까지 똑같이 쌤쌤을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남의 밥에 콩이 굵어 보이죠? 아, 안 그래? 그게 이제 시험한, 내가 진짜
욕심 얼마 많은가. 이렇게 같이 밥을 먹는데 이 사람 밥에 콩이 검은 콩이 굵어 보여. 그래서 밖으로 바꿨어. 밖으로 보니까 이쪽이 또 굵어 보여. 또 바꿨어. 또 바꿨어. 그게 탐심이요. 그죠? 봐도 안 보여 이제. 아, 똑같다. 그래 보여. 그게 정상적이요. 네? 어때요? 어떠세요? 지금 마음이? 어? 이 세상 다 가지고 싶어? 다 줄까요? 그럼 이 세상 물건 불탈 때 니도 타겠구나.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니도 가겠구나. 우리 집안의 아저씨가 이름이 저 마귀요. 이름이 저 마귀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 나무 찍어주고 산에 남아가는데 우리 뒤따라가면서 놀리려고 멀리서 뭐 가까이 한번 받아주고.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그러면요, 돌아보고는, 막 따라와요. 뭐, 내가 지옥 간다고? 왜 나보고, 나보고, 아니, 찬송가에 저 마귀 있어요. 그러면 그 찬송가 모르는데, 아, 나 모르지. 그래, 한참 동안 그 사람 아저씨 놀려먹었다고요? 그 여러분도 저 마귀 갈 때 같이 갈까요? 저 마귀 지옥 갈 때, 그렇게 불법을 하면 안 돼, 불법을. 훔쳐면 안 돼, 훔쳐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돼. 하나님 그 훔쳐도 안 돼. 하나님 그도 뛰먹고 도둑님 어릴 때로 아버지 호주머니 돈판에 있지. 응? 과자 사 먹으려. 그것도 죄요. 자식이 아버지 그 훔쳐도 죄요. 응? 알았어요? 죄는 남의 물건에 손대면 도둑이요. 예? 그 말씀 도둑놈, 물질 도둑놈, 사람 도둑놈, 양 도둑놈. 도둑도 종류가 많어. 나무 십장에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 강도야. 그 이방 종류는 다 마귀 새끼들이야. 도둑놈들이야. 불교 부처도 도둑놈이고 알라도 도둑놈이고 전부 도둑놈이야. 왜? 예수님이 심판했거든. 따라해요. 나보다가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라. 그럼 예수님 나는 참목자다 이게야. 나밖에 목자가 없다 이게요. 그거 안 믿어요? 믿어요. 근데 왜 오늘 기독교가 WCC가 혼합종교합니까? 도둑놈들하고 혼잡아. 잘못됐지. 요한복음 10장도 안 믿는가 왜? 따라해요. 요한복음 10장도 분별이 안 되는데 어찌 계시록을 분별할까? 예? 더 못하는 것이지. 초보적인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고급을 알아? 계시록은 고급인데. 최고급인데. 그러면 새 언약이 뭐냐 하면요. 우리 죄짐을 예수가 지고 갔다는 거요. 단번에. 그것이 몇 년인데 400년 만에 이뤘다는 거요. 그 이루어진 지가 2000년이 되었다고요, 지금요. 근데 이걸 계속 해야 돼요. 이제 끝내야 돼요. 이제는 앞으로 가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최후의 소망이 뭔데? 새일 창조가 70년 만에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이걸 여러분이 무장해서 결혼해서 집에 가서 사각에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요 누수가 왔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새언약이 새일이 있습니다. 연습해서 사람 둘셋 모이면 공원에 가서 여러분들이 하면요 누구야? 새언약이 왔습니다. 새일이 한번 해보라고요. 그래야 앞으로 외국 가면 할 건데 지금 미리 경건에 연습돼야 되지. 왜 나보고만 자꾸 설교 가르쳐? 여러분도 설교 준비하시라고요. 집에 가서 무장하시라. 그러면 누워서면 또 누워가셔도 새언약이 뭐지? 400년이지? 새일은 70년이지? 몇 장 몇 절이지? 아, 잘 모르겠다. 또 성경 펴놓고 보고. 그래야 무장되잖아요. 뭐 나 혼자 말할게 자꾸. 여러분 안 할까요? 할게요? 안 할까요? 아, 제목 성황이 재밌는데 혼자 아세요? 우리 따라갈 테니까. 그럼 왕권 싫어요? 왕권 싫어? 아, 한두 명 불러봐야 왕권 준다는데 그 내 혼자 졸졸다가 하면 어떻게 왕이 돼? 쫄병 왕이지. 계급도 없지. 따라하세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믿어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죄 지은 거, 젖꼭지 깨문 거, 거짓말한 거, 싸운 거, 모든 죄, 교회 안의 죄, 집안의 죄, 모든 죄를 주님이 싸잡아가지고 걸머리셨어. 단번에. 그러게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그런 체험했어요? 아주 편해요? 만족해요? 예수님 내가 가난하고 형무소 가더라도 바울이 예수 안에는 천국이다 말이에요. 그게 마음의 천국이요. 응? 뭐 고대강실 뭐 고향식님 먹어야 마음이 기쁜 거 아니에요. 그 부자는 천국 못 가는데 천석군은 천 가지 걱정이고 만석군은 한 가지 걱정이야. 응? 만석군은 만 가지 걱정, 백석군은 백 가지 걱정. 없으면 걱정이 없어.
그 무자식이 상팔자야. 여러분 세상 돈 많으면 걱정이 태산 같아. 그 예수님은 그거 당신 제자들을 귀찮으니까 싫으니까 야 너는 이렇게 기도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요? 하루 쌀 한 대야. 그 뭐 걱정할 게 없어. 또 뭐 바라 쌀 한 대니까 요걸 하루 먹으면 돼. 어? 그 뭐 두 대 세 대 없으면 그 걱정이지만요. 쌀 한 대니까 하루만 먹으면 돼. 그래서 모세 때 만나를 매일 줬다고요. 그 세상에요. 뭘 먹고 살까? 뭘 입고 살까? 뭘 마시고 살까?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의 걱정이야. 너희는 한날의 괴로움을 그 날에 좋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 왜 자꾸 한달 후에 걱정하는 거야? 응? 하지 마세요. 마태 6장에 신앙의 지침서라. 내일 일은 언제라고? 내일 염려해. 오늘은 오늘로 끝나야 돼. 그래서 세언약은 뭐요? 죄를 기억하는데 그 죄 많은 죄가 누가 걸무셨어요? 예수님이. 민수기 21장 아시죠? 모세 총회가 불배 물렸어요? 죄값으로? 그 뭐 쳐다보고 나왔어요? 뭐 쳐다보고? 노뱀 쳐다보고. 노뱀. 노뱀이 예수의 상징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짐을 졌다. 저주 받았다. 노뱀이 저주다. 예수가 저주다. 십자가 저주요. 십자가 걸고 다니는 거요. 이거요. 예수 저주고 받은 십자가요.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는 거요. 예, 저주는 여신이 받고 우리는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고맙지요? 그건 못 느낌 사람 다니지. 아, 걔도 자꾸 떡주면요. 주인이 자꾸 핥아줬는데, 응? 걔도 이웃집 걔도 자꾸 먹어줘봐요. 만나면 뭐 달라고 핥아주고, 손발 핥아주고. 걔도 인정이 있는데 사람이 말이야. 죄짐도 안 맡아줘도 감사도 안 하고. 뭐 골이 났는지 모르겠네. 네? 그러면 이제, 새일, 최후의 소망. 자. 봅니다. 17절이 최후 소망이죠. 18절에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변하심에 멍에 익숙치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하듯 하나님 백성은 매를 맞아야 돼요.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래 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19절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보세요. 이 최후의 소망은 성령이 하시고 남종 여종에게 신을 조사하기 때문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쳐싸우니 이는 어렸을 때에 치욕을 징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에브라임 누구요? 에브라임 누구요? 누구 아들이요? 요셉 아들. 몇째 아들이요? 둘째 아들. 근데 왜 장자가 됐어요? 예? 먼저 낳았다고 장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장자 줘야 돼? 야곱도 늦게 나서 장자 돼. 에서가 먼저 나서 버려서. 우리 수룩밥을 늦게 세워줘서. 우리 장자요. 예? 사람이 10명이 있었는데요. 1번, 2번, 10번 있었어요. 앞으로 가 하다가 갑자기 뒤로 돌아가면 어떤 놈이 읽어야 돼? 10번 읽어야 돼. 이런 방법이 있어요. 에서가 먼저 났어요. 나가! 야곱이 장자야. 응? 이스마엘 나가! 이삭이 장자야. 늦게 나는 게 복이요. 그 나도 여덟 번째 안수 받았어. 네? 목사 안수 여덟 번째. 내 뒤에는 목사가 없어요. 마지막이요. 여기는 뭐가 나냐? 선지가 나가, 선지가. 선지가 133,999명에 나가. 알았어요? 계산도 잘한다. 그러면 세일 창조가 뭐냐? 나일은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 닦아주는 게 세일인데 그 세일이 그렇게 싫어? 그 나일이 계속 울고 놔둘 거야 눈물 닦아줘야 돼. 양심이 있지. 나일이 왜 울어요? 우리 때문에 우는데. 그럼 눈물 닦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빨리 계수록 전하고 나일이 눈물 닦아치게 해줘야 되죠. 20절이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왜요? 너무 많이 때리면 아플까봐. 안 때리면 또 도망갈까봐. 적당한 방법으로 쳐. 거기 이사야 27장에 하나님이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가려온다 했어요. 예? 우리 하나님 야곱을 아주 아껴요. 예? 잘 길들여서 세세 왕건 같이 누리잡고 잘못하면 두드리패고 막야단치고. 근데 혹시 제가 설교한 중에 혹시 섭섭함 있으면요. 그 푸세요. 내 말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 아무 감정이 없어요. 난 여러분 사정을 몰라요. 나는 내 생각대로 성령이 하신 대로 막 때리는 거예요. 너 죽을래 살래? 그 내 말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 도둑놈들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라기 3장에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 다 도둑놈이래. 그 무슨 도둑이셨는데 11조 다 떼먹었대. 그래서 문 닫은 거예요. 말라기 1장에서. 그리고 4년 동안 유리방황 하나님께서 내버려서
이 이방에 끌려댕겨. 노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리환이가 강의해서 막 물로 세례지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언제까지 400년이다 내 뒤에 여수 오셨다 하고 이제 마지막 선지로서 엘리야가 왔단 말이에요. 율법 선지가 말하면 엘리야요. 그래서 엘리야가 세리환인데 끝까지 모세로부터 율법이 왔지만은 요한이 끝이라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천국이 왔다. 천국이 예수인데 침노 한 사람 빼앗는다. 침노는 막 치고 들어간다. 그 따라간다. 예수를 따라간다. 그러면은 신약의 사도가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21절의 최후 소망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이 처녀 이스라엘 어디에 사세요? 아는 분. 이 처녀 이스라엘이 이 31장에서 몇 절에서 이 처녀가 됐죠?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처녀가 됐어요? 양의 피로? 누구 피로? 예수 피로. 31절에 새 언약으로 처녀가 됐잖아. 옛 언약은 끝났고 요한까지 세례요한까지 예수 피로 새 언약으로 처녀가 됐으니 이제는 결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누가 결혼할 거예요? 푸틴이 나갈 거예요? 푸틴이 부자야. 비행기가 58대래. 그 결혼하면 비행기 타고 돼요. 자가용 비행기. 응? 푸틴이 세계가 8개 이렇게 그 하나가 3천만 대인데 한 개 준대. 결혼하면 갈래요? 그래도 안 가? 푸틴이가 노예 후일에 가면서도 엄청 가쁩니다. 호화주택을 누립니다. 호의호식하고 예? 엄청 공산당 무장이라는 항축대 대장입니다. 푸틴이가.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전에 가던 협상주의, 세삭주의, 세상의 길에서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빨리 최후의 소망 소식을 듣고 돌아와. 그러면 너 엄마가 나혜리 눈물을 그쳐. 응? 따라합시다. 돌아오라. 창념하고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구이사로 돌아오라 말이야. 예루살렘으로. 따해요. 폐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러분 세상에 방황한 사람 많아요. 소망 없어요. 그러면 묻지마 살인. 묻지마 살인. 화가 났어요. 칼과 해서 누구든지 만나면 죽여요. 그런 사건이 많아. 낮에도 그래. 낮에도 밤에도 그렇고. 그게 여러분 낮에만 사람 없는데 가요. 사람들이 이제 조심해. 이걸 이제 칼로 찔지 모르니까. 응? 무서운 세상이요. 살벌해 지금요. 젊은 분들 정신병자들이요. 막 찔러버리. 찌르면 속이 시원하다겠다. 어? 사람이 무슨 뭐 돼지로 보이나. 그게 방황하는 거지. 소망이 없으니까. 예? 교인들도 마찬가지요. 맨날 죽어 천국만 하죠. 새 시대 말 못해. 모르니까. 그 책임 목사님이 져야 돼요. 왜 때따라 양식 안 주냐 이 말이요. 그래서 항추위가 인이 없으면 목사들 다 잡아가. 5개월 동안. 그게 첫째 하라니까요. 그 첫째 하에 5개월에 살아남으려면요. 미우나 고우나 학계설 꿀같이 먹고 수르바벨 단체가 돼야 돼요. 응? 수르바벨 단체가 돼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예. 극비요. 극비. 비밀이요. 이 세상 여자가 아니에요. 성경 여자는 교회예요. 베드로전서 5장에 교회를 여자라 했어요. 그리고 계시록 10장에 헤르디움 여자 있고 17장에 짐승탄 음녀가 있어요. 그것이 WCG 바벨론이고 한 여자는 구의사 재단이요. 중앙재단. 거기서 13, 4층이 나와요. 그게 큰 이적입니다. 여자 하나가 애를 몇 명 낳냐? 13만 4천명을 낳아요. 응? 대단하죠? 하나님은 무소불능자야.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게 나일의 눈물을 닦아줄 나일의 아들들, 용사들, 입맞이 종들이 제일 창조로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최초의 소망은 무슨 언약? 새 언약. 죄만 용서했어. 근데 원죄를 그냥 못 뽑았어. 그래서 예수 믿고도 죄죠. 예수 믿고도 자꾸 도둑질해. 예수 믿고도 배짓다 해. 왜? 원죄 때문에. 그건 해결이 없다. 안 돼요. 그 이사야 57장에 보면요. 네가 통약 겸손했지. 그 네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맹세했지. 근데 네 속에 네 자신을 못 이기잖아. 자꾸 네가 했지만은 네 속에 폐역인을 끌어가잖아. 내가 옆에 지켜봤지. 주님이 얼마나 가는가. 그 네가 몸부림치고 계속 끌려가니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가서 강제로 이 폐역을 잡아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내가 고치면은 네가 이제 네 제자가 된다 그 말아요. 그게
자금죄도 예수가 담당했고 원죄도 예수가 재림 때 세일로 담당했으니 세일도 좋고 세원자도 좋고 세시도 좋고 난 헌거는 싫더라. 응? 난 헌거는 싫어. 세기 좋아. 여러분들 세기 좋아요? 그 약속도 헌약속 새약속. 일도 헌일 세일. 시대도 헌시대 새시대. 그래서 남자가 자꾸 새 처녀 보고 장가가는 거요. 그래서 솔로몬 천번 갔다니까요. 처녀만 보면 장가가니까 왜? 색이 좋고도. 응?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게 원죄 때문에. 그러면은 일이 말이 나지. 결론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세일 따라가면 여자가 남자 안 오. 여자가 뭔데? 첫대교회. 남자는 뭔데? 입맞은 종들이 모여는 거요. 그 입맞은 종 올라가면은 여자가 건색 없어. 그 용이 잡아먹을게. 그게 하나님이 알고는 예비처럼 도망가 보내. 몇 년을? 3년 반을. 그 용이 하늘 쫓겨왔거든. 그 어떤 여자가 비시비시한 것이 애를 낳아가지고 걔가 하늘로 와가지고 내가 쫓겨왔거든. 그게 이놈은 이 남자 철장 아들 놓은 남자 여자가 어딨지? 아 서울에 있구나. 상도동에. 그래서 잡아먹어 와서 입을 벌리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야 임마 쫓겨난 주제에 뭘 잡아먹어. 하나 여기 있다고 내가 여자를 보호해서 예비처럼 쏙 돼갔단 말이요. 그 천사가 딱 닫았거든. 아이고 문 닫혔네. 또 여기 뿔이 요만 지났다가 여자 놓쳐서 이만 났거든. 그래가지고 눈을 뜨고 막 당했는데 아 부산에 따부시시 보여서 거기 뭐 그래서 그 잡아보러 간다고 알아들었어요? 그게 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 뭔데 아들도 못 놓고 예비처 못 간 여자 똥통하고 아가백 떨고 여자 있어? 그 금년 10월달에 부산 모인다고요? 5억 8천만이 모여 거기에 그 대표가 6천 명 온대. 아, 딱 그가 김밥 장사 팔리겠네. 김밥 장사. 5천 명이 온대 부산에 외국 사람들이. 야, 김밥 장사 못 하게요? 뭐 김밥 팔면서 전남 되려나? 김밥이요 맛에 보고. 왜 바울도 자급 자석이자 천막지에 공원에서 복음 전했잖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밥 선물 돈도 없고 잠자 때는데 어떻게? 응? 밤에는 기도하고 낮에는 전도하고 김밥 팔고 그런 데서. 근데 하나님이 부산 갈 때 비용을 대줄락 해. 이미 자동차 남아있거든요. 그 자동차 뭐, 저, 우리 교회도 자동차 해달라고 큰 거 두 개. 그것만 될까 또, 그, 기름값 뭐 다 용돈 줄 테니까 그냥 가. 봉사하고. 아니면 내 자동차 안 캐. 그 큰 거, 45인치 한 사면 되지 뭐. 응? 어쨌든 마지막 투자인데, 여기 투자 안 하면, 어디다 투자해, 투자를. 그럼 세일이 얼마나 좋은가 봅시다. 이사야서 갑시다. 이사야서. 42장. 이사야 42장 9절에요. 자, 42장이 3대 역사인데요. 1절, 4절까지는 예수의 메시아 역사는 상한갈 때 죄인을 찾아오시고 5절에서 8절은 성령의 역사고 9절은 성부 세일인데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세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이게 예표 시대인데요. 너희에게 이르노라. 세일이 새일에 21년 이루어지는데 예표가 14년 하고 순이 7년 하는 거예요. 그럼 새일을 고하면은 무슨 혜택을 주느냐? 43장 1절에 야곱아 무슨 야곱? 새일 고한 야곱이에요. 하나님 부를 때에 아무나 아니에요.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응? 야곱아 하면요 은혜 때는요 은혜 받은 야곱이에요. 율법 야곱 아니에요. 율법 야곱은 교만에 못 써요. 이방인들이 야곱이 돼 와요. 겸손해서. 이 이방인 중에도 한란시 택한 야곱이 또 있어요. 13만 4천. 그 사람들이 여기 43에 해당돼요. 그게 요즘 보면요. 나 좀 봐요. 어떤 신앙인이 아주 신앙이 독실해. 그래서 뭐 신비주의라. 그래서 아침에 딱딱 아버지 오늘은 무슨 말씀 주십니까? 착! 하면요. 이게 딱 찾았어. 이사 43장 열었거든. 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에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받았다. 받았다 이게야. 근데 그 사람이 아니야. 우리 거야. 왜 남의 걸 가지고 큰 소리 쳐. 하나님이 여기 세일을 구하는 야곱에게 줄 신창조지. 그래서 십자가 피 묻고 죽고 갔거든요. 무슨 신창조야. 공동머리 가면 되는 걸. 꼭 살아있는 거 공동 묻으면 어떻게 배낼체 만들어서 공동 묻으면 그 하나님 입장 곤란하잖아. 응? 묻혀가지고 하나님 내보내요. 그 말이 안 맞잖아. 죽을 것은 죽고 살 것은 살고. 그 여러분 죽을길 원해요? 살길 원해요? 그 들어보니 사는 길에서 살아봐야 되겠네. 근데 불택한 사람은 걸려 넘어져요. 망탕 공갈 같아 거짓말 같아.
예?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 같아요? 그래서요, 이스라 두 집이 걸려 넘어지네. 이스라 8장 14절에 걸려 넘어지고 부르기 잡히고 망한다 했어요. 그 이 말씀 안 맞으면 재림 좀 못 만나. 허감에 빠지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요. 사람은요, 별 게 아니에요. 귀신하면 귀신 사람 돼요. 잠자는 사람은 잠자는 거예요. 성신이면 성신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헐덩어리예요. 어? 여러분 속에 성신이 역사에 막이 없어요. 어? 교회 오면 성신 지우가 막이야. 예? 자신 믿지 마세요. 자신을 쳐서 복종하세요. 바울같이. 그러면 새해를 창조하면은 물불이 상관이 없어요. 다니엘 3장 6장 알죠? 다니엘이 바벨론과 싸워 육자백에서 3년 기도해 이겼어요. 그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대표종이. 사자가 사람 알아봐. 여봐라! 하늘의 사자가. 땅의 사자 보고. 야! 하나님의 대선지자 거트고 가니까 대접 잘 해라. 그 사자들이. 전부 집합! 엎드려! 물침대다! 그 다니엘 그 사자 등에 타고는 하룻밤 잘 지내고 나왔어요. 예? 그 다음에 다니엘을 참수하던 놈들을 잡아냈는데 마누라 이 새끼들. 공중에 사자굴에 떠들기 전에 분해, 공중 분해도 다 뜯어먹어버렸어. 빼닥이도 없이. 사자도 사람 알아봐요. 3장에 7배도 건 불못에 사드랑 메삭 아멘도 들어갔어요. 홀딱 굽혀 나왔어요. 몇 두유 같이요. 아니요? 거짓말이요? 그, 머리카락 탔어, 안 탔어? 불탄 냄새도 안 났어. 그게 거짓말이요. 아니, 그런 뜨거운 불인데, 사람을 집어넣는데, 바깥에 사람 불타 죽는데, 죽으라고 안에 던진 네 사람이 춤추고 있는데 예수가 왔거든요. 근데 머리카락에 거스르지 않았다겠어. 그게 세상 사람 볼 때는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인데 마귀는 거짓말로 반대하는 거예요. 새일도 마찬가지요. 새일을 구하는 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생각 붙이면요, 우리 교회 못 다녀요. 맨날 욕먹고 뭐에 다녀? 맨날 욕하는데 왜 다녀? 다른 데 가지. 그 하나님 얼마나 사랑해서 야간 재단칠까 복받아 가라고. 세세 멸류관이 몇 년이요? 그 묻는 게 틀렸네. 세세 해놓고 몇 년에 가면. 세세 멸류관이 몇 년 쓰는 거요? 세세세, 세세세. 아니, 어린애들 세세도 몰라요? 영원토록 세세지. 그럼 2절 봐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네? 불꽃이 못 태워. 이날까지 그런 사람 있었어요? 신약에 없었어요. 사도들 다 불타 죽었어요. 맞아 죽고 칼에 죽고 돌에 맞아 죽고. 그런데 로마 정부 밑에 다 죽었는데 러시아 정부 밑에서는 우리가 뒤집어퍼가지고 공산당을 불태우고 우리가 살아남았어. 은빛 십자가 들고 천년실이 이르는데요.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마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줬노라. 우리가 혹시 잘못하면요 다른 놈 잡아다 때리겠대. 대신 내를 친대. 공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새일만 구하면 보배 종교입니다. 최고로 하나님이 인정한 종이란 말이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넣으라. 북방에 많아요. 이방 종교가요. 이방인들이 이방 잡족이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루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했어요. 그리고 이 10절에 가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그랬죠? 그러면 13절에 가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따라합시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 다음에 19절에 결론이에요. 새시대. 내가 새일을 향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강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담이 망쳐버린 에덴을 다시 복구해서 장차 들짐승 곧 신랑감이 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갈 것입니다. 이 백성은 이 백성 총결론이요. 이 백성은 14만 4천 명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 사람의 제일 될 목적이요. 그 은혜 받으면 찬송에 나와요. 못 받으면 원망에 나와. 은혜 받으면 좋아요. 못 받으면 신경질러요. 신경질러. 찬송 부르는 것이 승리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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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이 우리 목적이에요. 그 새 시대 가면 찬송만 불러야 돼. 밥 먹고 찬송하고, 밥 먹고 찬송하고. 하나님 얼마나 기쁘겠어. 그러니까 31장 예레미야서는 안식에 가는 길이 예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가라. 새 언약에서 새 일로 가라. 그 다음에 새 시대 가자. 뭐, 잘못한 거 없죠? 하나님 고맙지요? 이 나가에 몰랐는데, 그 알려주시 고맙지요? 알려주시니. 31장 성가 부릅시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성리로 이룸이요. 환난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룸이요.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참세력 대치고 나가면 철장의 권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만 짓고 쓸데없는 저희들, 쓸모없는 인간들인데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이 비진리 세상에서 모두가 헛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는 새 언약에서 새 일로 왔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먹여주시고 하늘로 끌어올려가서 주님의 신부를 삼아 영원히 하나님 찬송 부르라고 이 큰 축복, 이 혜택을 주셨나이다. 값없이 주셨나이다. 이제 남은 여생은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참 제자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중앙재단의 기둥이 되어서 어떤 역경이, 어떤 수모가, 어떤 피파기라도 개의치 않고 용감히 싸울 수 있는 남은 종, 14만 4천 인만인 종 되게 만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